아, 이경민 선수와 한두열 선수, 프로토스 혹은 저그가 지난 1, 2, 3주차와는 달리 가장 먼저 전멸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대령님 두 개로 3474번째, 얌동캠퍼님께서 한 개로 3475번째, 그린 MTO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스코어가 없습니다. 스코어가 따로 없어요. 종족체강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틀그라운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도입됐던 배틀그라운드 방식입니다. 아, 인터넷 문제가 있었다면서 왜 방송은 계속되냐고 물으시는데 항상 비상 전략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뭐 도시가 정전이 돼도 뭐 소방서 이런 데는 돌아가잖아요. 경찰서 그럼요. 이런 데는 그런 거죠. 자, 참여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건승 건방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뭐 요즘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게 예. 보통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전 이상하게 이경민 선수 경기만 보잖아요. 네, 되게 감정이 실려요. 아니 거의 저도 좀 느끼는 게 이경민 선수 게임을 하면 해설보다 가르쳐주더라고요. 하나 하나가 거의 실수하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양아들 아, 그 괜히 진짜. 화가 나요. 네, 막 그 이상하게 보통 이제 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집어주시는데 이경민 선수가 딱 하면은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네, 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은동 감독의 아들이 김윤환 선수였었나요?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막 팀마다 네, 뭐 양아들 썰은 네, 뭐 팀마다 다 팀마다 다 있었어요. 네. 옛날 생각 나네요. 그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군대에 있을 때 소포를 톡 보내줘가지고 네. 마음이 고와 또 학수는 왜 안 챙겨주시나요라고 네, 또 글이 올라오네요. 줄을 잘못 썼으니까 내 라인 태규 라인을 안 썼으니까 학수는 아니, 많이 챙겨줬어요. 정말 많이 챙겼는데 이제 못 받아 먹은 거죠. 그렇죠. 받아 먹는 것도 제주입니다. 다들 친했어요. 그렇죠. 같이도 놀러들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원래 코치가 좀 가벼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그럼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그 코치였을 때 김학수 선수인데 나이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감독님이 그래도 존칭은 해야 된다. 코치라는 호칭을 붙여야 된다. 둘이 친구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더 소름 돋는 얘기가 있어요. 김학수 선수가 저한테 뭐라 불렸냐면 야 코치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반항인데? 네, 전 도라인 줄 알았어요. 유쾌한 선수예요, 유쾌한 네. 선수. 도라인? 아니 둘이 예. 네, 예, 말씀하시죠. 둘이 뭐 친분 관계가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인터넷이 좀 날잡았네요. 네, 오늘 저를 왜 이렇게 생일빵을 거하게 하는데요? 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예, 생일빵을 거하게 하고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제가 봤을 때 나간 것 같거든요. 아예 나간 것 같은데. 예, 일단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일단은 뭐 안 나갔습니다. 보이는 화면 되고 있어요. 중계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진땀 빼네. 아, 지금 저희 화면에 방송이 나간 걸로 보여서. 예, 지금 뭐 여러분께 네. 채팅을 하거나 별풍선을 쏴 주셔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야, 원질러 푸시 지금 들어갔죠? 예. 야, 이거 일단 질럿이 뒤로 잘 섰기 때문에 이러면 일단은 질럿이 무조건 좋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치 잡고 프로보 함께. 프로보가 드론 때려요. 사거리가 프로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질럿 저글링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가는 오! 네 마리, 다섯 마리. 와, 이러면 엄청 이득이죠. 네. 완전 이득이죠. 100원을 벌었네, 100원을. 네, 엄청 이득이고요. 지금 이질럿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결 선수는 이거 막으러 와야 돼요. 이게 예. 이경민 선수의 찌르기에 한두열 선수가 지금 원래 흑마법 오클트 매직을 선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경민 선수의 초반 질러넛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네, 프로토스는 추가 질럿으로 한두열 바꾸네요. 기지 바꾸네요. 한두열이죠. 역시 한두열이야. 뒤가 없어. 뒤가 없어. 한두열은 달립니다. 저희가 입고 있었네요. 한두열이라는 걸. 보통 일반적이면 막으로 오는데 한두열은 야 그냥 때려. 나는 그냥 둘이 바꿔보자.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달리죠 한두열. 완전 간과했습니다. 완전 간과. 근데 이렇게 바뀌면요 프로토스가 이거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저그는 막아요. 자, 저그인데 우르르 달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경민 선수는 어떻게 퇴근할 것인가. 질러서 원질러 무시해야죠. 무시하고 들어가야죠.
요새 어? 캐논만 못 찍게 하고 무시하고 돌아가서 질럿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달리면 한대 뭐 하죠? 자, 한대 네. 추가 양쪽 컨트롤 해준다고요? 네. 아, 한대 게이트 때리고 싶을 때가 아닌데요. 자, 아 한대 그냥 무시하고 돌아가는 게 역시 다 맞았는데. 수습을 해야지요. 추슬이거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예 한대 지금 뒤에 없어요. 이러면 다 달려야 돼요. 그냥 달려야 돼요. 파일럿 깨려고 달려야 돼요. 지금 이경민도 빨리 캐논 짓고 달려야 돼. 한대 뒤에 없어요. 예예예. 예, 예. 달려야 됩니다. 그냥 한대열 선수 저글링이 무시하고 본진에 들어갔으면은 본진 마비되고 앞마당에 캐논 짓을 때 그 캐논 짓는 것만 찍었으면 됐거든요. 자, 저글링이 달려옵니다. 자, 지금 그 휴대폰으로 여러분 채팅을 좀 보고 있는데 암듀얼맨, 암듀얼맨. 예. 네, 근데 이거 한듀얼 만약에 예. 막히잖아요. 할 거 없어져요. 없죠. 없어요. 그게 뭐 어떤 승부수를 띄워보는 게 매번 통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캐논이 네. 워프되기 직전. 아, 밑에 공간. 근데 한듀얼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서 통과해. 그게 흑마법, 아~ 흑마법 한 번씩 썼거든요. 아, 근데 막혔어요. 자, 막혀도. 막혀도. 지금 한듀얼이라면 저글링 추가로 덮어놓고 그냥 게이트 강력 쳐버리고 들어갈 수 이거 있어요. 그냥 이경민도 투포트 깔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기 선수는 파일럿 깨버리면은 이경민 선수는요 그 생각 못해요. 아니 설마 네, 파일럿은 여기 네, 아, 설마 우린 하겠어라는 어? 생각인데 야, 이거, 한듀얼이라면 해요. 야 이거 근데 투포트 안 찍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게이트랑 틀려요? 파일럿 강제로 파일럿이랑 게이트 강제로 찍고 네, 들어가면 저글링 돼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때려놔서 게이트가 피가 반이나 깎여있거든요 실드는. 야 한결이라면은 갑니다. 아 이거 가요. 완전 올인이에요 지금. 예, 저글링 갑니다. 완전 올인. 자, 셋, 둘, 하나죠. 한결한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으면 안 됐어요. 한결은 시비 걸면은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피하지 않아요. 예. 아 이런 줄을 제일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한결 저거 라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글링 나오잖아요. 그럼 공격 시작이에요. 한결. 그렇죠. 안 나옵니다 한결. 자, 라바에서 자, 무조건 저글링. 무조건 그렇죠? 저글링. 한결 나오죠. 나왔어요. 자, 저글링 때로 나왔습니다. 자, 뜁니다. 변수는 질럿이 4기 정도 있었던 거. 아 근데 이거 네. 뚫리겠네요. 네, 4기 뚫려요? 뚫릴 것 같아요. 뚫려요. 저글링 4부대 아닌가요 거의? 뚫려요. 겁나 많아요. 게이트랑 파일럿 강제로 때려 부시고 그냥 대로 어택 들어가면 뚫립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저글링 한번 본 게. 포토가 몇 개인지 확인한 거거든요. 예. 아마 갑니다. 이거 자, 가요. 하나. 못 막습니다. 예, 자, 테크 타면 안 돼요, 이경민. 자, 셋. 자, 둘. 갑니다. 갑니다. 오컬트 매직 흑마법 사의 마법에 이게 뭐야, 이경민. 한듀얼. 한듀얼. 갑니다. 자, 게이트 뚫렸고요. 밑에 저글링 지금 놀거든요. 밑에 저글링 위로 땡겨서 들어가고 저글링 또 와요. 저글링 많아요. 저글링 더 옵니다. 뒤에 저글링 엄청 많아요. 저글링 무지하게 많아요. 한듀얼 본질 프로 다 나와야 돼. 이경민도 이거 나와야죠. 나와서 막으면 이겨요. 막으면 이겨요. 막으면 이겨요. 이경민은 막으면 끝납니다. 자, 근데 아이돌은 뚫려요. 뚫렸습니다. 뚫렸어요. 뚫렸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한듀얼입니다. 흥망없어. 이게 게이트가 이제 없어서 뚫렸습니다. 역시 한듀얼한테는 시비를 걸었으면 안 됐습니다. 게이트 첫질럿이 그냥 만약에 편이 만편이 죽었으면 이런 상황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게이... 근데 알면서 한듀얼인 거 알면서 이경민의 실수는 딱 하나예요. 질럿이 너무 잘 싸웠어요. 네. 아, 한듀얼인 것을 잊었습니다. 한듀얼을 건드려. 지지 한듀얼을 건드린 게 잘못한 거라면 잘못한 겁니까?